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시장의 이슈, 전문가님의 견해를 듣는 이슈파워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저희가 정말 우스갯소리로라도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좀 시장이 좋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를 대기하면서 했잖아요. 네, 이렇게 또 안 좋은 시장, 또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또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어떠한 이야기를 다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제 먼저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가 2600선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종가 기준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었죠. 오늘 우리 시장 어제보다 더 깊은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는 2550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매크로 악재가 산재한 가운데 과연 시장의 하락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2600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2600선 심리적 지지선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너무 쉽게 무너졌거든요. 네, 특별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다들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증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된 게 계속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연중 최저점을 지금 경신을 다시 했으니까 다시 고쳐 썼으니까 다시 한번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자고 하면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 긴축 부담 때문에 이제 사실 미 국채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상승 압력이 굉장히 증시를 짓누른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장기채 금리를 보는데 장기채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장중 이제 3.2% 정도를 찍었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연 3%대가 이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보는데 그걸 갑분당에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반대로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다시 이제 채권 가격 내려갔으니까 매력도 좀 떨어졌으니까 일부 이제 뭐 이제 위험 자산인 이제 증시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채권도 가져가고 이제 주식도 가져가라.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시장에 사실 둘 다 깨지고 있거든요. 둘 다 깨지고 있어서 사실 뭐 기관들도 사실 운영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뭐 주식 상승에도 지금 사실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연준의 늑장 대응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제 5월 FOMC에서 이제 시장 기대치였던 빅스텝으로 이제 50bp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연준에서는 뭐 75bp는 올리지 않을 거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뭐 안정화로 이제 사실 기대를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실 그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이제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데이비드 테퍼가 사실 그 부분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여러 지금 뭐 기관들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이 75bp 금리 인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실 50bp만으로 계속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지금 그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게 사실 75bp를 올린다고 했다가 또 55 이제 안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연준의 지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게 오히려 시장에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다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 베이징 상하이 뭐 이런 코로나19 지금 제로 코로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 요인이 계속 꺼지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졌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중국의 봉쇄 정책도 그렇고 매크로적인 이슈 악재가 너무 많은 게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인 중에도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화되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제 러시아의 전승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전면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나왔었는데 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푸틴이 그 자리에서 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네, 뭐 뜨뜻미지근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뭐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의 승리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이고 다만 현상 유지 카드를 꺼내면서 전쟁은 지속화돼 전쟁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좀 이런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열병식을 참관한 이후에 이제 또 이제 푸틴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전사한 러시아 스파르트 대장
대통령이랑의 이제 부친을 만나면서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서는 사실 좀 안 좋게 좀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푸틴은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도 이제 포기할 생각이 없구나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최근에 뭐 그러면 뭐 저점이 언제냐 사실 뭐 네, 러시아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전쟁을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점 지표 뒤에 이제 CPI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빅스 지수 같은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네.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고점을 찍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어저께 이렇게 4% 네. 하락하고 뭐 이렇게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해도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고 이제 푸틴은 계속 이제 전쟁을 이어나가겠다. 좀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할 이유는 없고 하락할 이유만 많으니까 증시가 이렇게 좀 하락의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이 다가오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이로 인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은행주 같은 경우에 좀 흐름이 어떤가요? 네, 은행주가 좋은가요? 사실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좋습니다. 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기에 사실 금융주를 사면 좋다라는 게 거의 이제 격언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융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우리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연초만 해도 이제 12,800원 정도였는데 지금 뭐 어제 15,300원이었고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10% 후반대의 상승률을 보여줘서 지금 다른 주식들 다 하락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순히 뭐 금리 인상,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면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1분기 우리 금융지주의 순이익만 8,84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났고 뭐 우리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등 다 이제 10% 후반대, 10% 중후반대로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일종의 이제 사실 이게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근데 글로벌 IB도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어 이제 지금이 저점이니까 사실 반등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금융주나 아니면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많이 상승 여력이 있다는 그런 사이드에서는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그냥 나는 계속 참여를 하겠다라는 네. 이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에너지나 이제 금융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